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네 번째 시간이 2차 부등식 시간을 가질게요. 2차 부등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고등학교 수학은 다 2차예요, 2차. 그래서 2차 부등식은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원리가 적용되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두 함수로 귀결되는데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참수를 막 그렸더니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여기 뭐 x절편이 1이고 여기 x절편이 3이다. 근데 우리가 x절편을 구하려면은 y에다 0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x절편이 방정식의 근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부등식에서는 이 함수를 어떻게 쓰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2차 부등식을 그렸더니 뭐 이렇게 됐어. 근데 누가 나보고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데를 찾으래요. 근데 이 값이 끝내는 y잖아. 그러니까 y가 0보다 큰 데를 찾으래요. y가 0보다 큰 데. 이게 y가 0보다 큰 x의 범위를 찾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y는 이 x축이라는 게 y는 0이잖아. 그러니까 이 x축 위가 y는 0보다 큰 동네고 이 x축 아래가 y가 0보다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여기가 보면 여기 x좌표가 1이면 여기가 x는 1인 거예요. 여기가 x는 3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이는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동네고, 여기는 X가 3보다 큰 동네, 여기는 X가 3보다 작은 동네예요. 그럼 이 그래프 중에서 이 2차 식이 0보다 큰 동네, Y가 0보다 큰 동네는 이 X축의 위쪽이니까 여기랑 여기지. 여기랑 여기니까 X가 3보다 작고 X가 3보다 큰 동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X가 3보다 크고 또는 X가 1이구나, 여기 1.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0보다 크면 해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근데 뭐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 y가 0보다 작은 거, 이 그래프 중에서 y가 0보다 작은 건 여기죠. 여기가 0, y가 0보다 작은 동네거든. 그러니까 1과 3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는 0보다 작으면 뭔가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기예요. 가장 기본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뭐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한데, 2차 부등식에서 가장 기본기는 이거라는 거죠. 뭐 내가 인수분해를 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는데 누가 나보고 0보다 큰 범위를 찾아라. 그럼 이거 0 되는 x 값이 1이고 0 되는 x 값이 2잖아요. 이때는 해가 x가 큰 수보다는 크고 작은 수보다는 작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아까처럼 2차 함수가 원리긴 한데 거의 공식처럼 외워줘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0보다 작다면 해가 이렇게 사이로 나온다는 거죠. 작은 수보단 크고 큰 수보단 작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이게 원리는 이것 때문에, 2차 함수 때문에.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0보다 작으려면 뭔가 여기 사이인 거고, 2차 함수가 0보다 크려면 뭐 2보다 큰 범위거나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원리는 2차 함수다라는 거. 요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수가 두 개로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수가 두 개로. 그러면은 뭐 완전제곱식으로 된다던가 이런 경우.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되는 경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 내가 막 인수분해를 했는데 이거야. 이렇게. 그럼 수학에서 실수는 웬만하면 제곱하면 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웬만하면 내가 x에다 뭘 넣어도 무조건 0보다 커요. 근데 1 넣으면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0 이상이다, 이걸 만족한 x로 구하라고 하면 내가 x에다 뭘 넣어도 0 이상 무조건 성립하니까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거고. 근데 x-1의 제곱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내가 x에다가 뭘 넣어도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이거든. 0보다 작아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선 해가 없다. 근데 x-1의 제곱이 0 이하인 거 찾아라. 그럼 웬만하면 이것도, 이거 만족한 x는 없지만 1 넣으면 0 되잖아. x는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인수분해를 했는데 완전제곱식이 되면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판별식을 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경우냐면 이 참수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뭐 누가 나보고 뭐 이걸 찾으래. 뭐 이게 0보다 큰 범위를 찾아.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무조건 판별식을 한번 써봐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서
이게 양수라는 건 이제 보통 이 a 값이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배웠잖아요. 2차함수에서 판별식 0보다 크면 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면 x축과 접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반드시 판별식을 써서 이 함수 모양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한번 보여줘 볼게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은 끝내는 결론은 이거다. 인수분해가 두 개로 되냐, 완전제곱식으로 되냐, 인수분해가 안 되냐, 이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문제 풀면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잠깐 보여줘 볼게요. 아, 굉장히 중요하죠.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는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 지금 보니까 요게 fx고 요게 gx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gx가 fx보다 큰 범위를 찾으래. 그럼 gx가 fx보다 큰 거는 지금 gx가 여기서 보면 여기 gx가 요 fx보다 더 높죠.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0과 3 사이에서 0과 3 사이에서 지금 gx가 fx보다 더 높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한 x의 범위는 0과 3 사이다. 2번은 조금 어려운데 둘이 곱한 게 양수려면 둘다 양수거나 또는 이건 다시 한번 해야겠다.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할게요. 2번 문제. 2번은 둘이 곱해서 양수라는 건둘다 양수거나 이것도 양수이고 이것도 양수거나 또는 둘다 음수인 거를 찾으라는 뜻이야. 그럼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거이 x축이라는 게 y는 0이거든요. y는 0.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큰 거. fx가 0보다 큰 거는 여기랑 여기죠. 그러니까 0의 왼쪽.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는 0의 왼쪽, 2의 오른쪽 또는 오른쪽. 그냥 gx가 0보다 큰 거는 이게 gx가 0보다 큰 거는 0과 4 사이에서죠. 0과 4 사이에서 이게 더 크죠. 그래서 gx가 0보다 큰 범위는 0과 4 사이. 근데 이거 둘다 만족해야 되거든.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보자. 그래서 fx가 0보다 큰 범위는 이거예요. 이거 조금 어렵죠. 0보다 작고 2보다 크다. 그다음에 gx가 0보다 큰 범위는 0과 4 사이예요. 0과 4 사이. 이렇게. 이거 4. 이거 공통이 여기지.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한 x의 범위는 2와 4 사이다. 이렇게. 또는 자, fx가 0보다 작은 거는 지금 fx가 0보다 작은 건 여기죠. 0과 2 사이. 이거를 만족한 x의 범위는 0과 2 사이. gx가 0보다 작은 거는 gx 이해하죠? gx가 0보다 작은 건 여기랑 여기죠.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왼쪽. 그다음에 4를 기준으로 오른쪽. 여기죠. 여기. 그래서 4의 오른쪽. 또는 이거 둘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수직선을 그리면 0과 2 사이. 0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크다. 그럼 뭐 공통인데 없네. 여기서 해가 안 나온다는 소리죠. 원래 답이 이건가? 좀 이상하긴 하네. 그렇죠. 이렇게 약간 요게 더 어렵다. 요게 더. 자, 2차 부등식 실제 이제 푸는 거 한번 보자. 그래서 첫 번째 그냥 뭐 방정식 풀듯이 이렇게 넘겨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면 땡큐죠. 인수분해 되네. 그러면 이거 0 되는 x 값이 3이고 이거 0 되는 x 값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0보다 크면 x가 큰 수보다는 크고 또는 x가 작은 수보다는 작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라. 원리는 이것 때문이다. 이 2차함수를 그리면 이게 마이너스 2와 3에서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 그래프가 0 이상인 데는 여기랑 여기거든. 그래서 뭐 3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다. 원리는 요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이제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음수인 걸안 다뤄요. 마이너스를 곱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완전제곱식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학에서 제곱하면 0보다 커요. 근데 여기선 8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8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이것도 이쪽으로 뭐 넘기자. 근데 2차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음수인 걸안 다룬다. 마이너스를 곱해요.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을 써야 돼. 2차 부등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을 쓴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죠. 그러니까 판별식 음수라는 건이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판별식이 음수면 안 만나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도 말했듯이 x축이 y는 0이야. 근데 얘가 0보다 작은 거 있냐 찾아보래. 없잖아. 다 위에 있잖아. 이걸 만족하는 x는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을 써서 함수 모양을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그다음 절대값 들어가면 어쩔 수 없다. 범위 나눠 풀어야 된다. 이것도 한 문제만 해볼게요. 범위 나눠 풀어야 돼요. 절대값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풀어보자. 어떤 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이거 0된 x값이 1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처럼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래서 x가 1보다 크면은 뭐 이게 그대로 나오죠? 3x 마이너스 3 이렇게 그 인수분해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이 나왔죠. 근데 이게 답이다 이렇게 쓰면 안 돼. 항상 범위 하나 풀면 이 범위랑 맞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가 1보다 클때이 식을 만족한 x는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답이 여기죠. 그래서 x는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똑같이 풀면 돼요. 2번, 3번도 이거는 이제 절대값 x니까 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해야 된다. 얘네 둘 다. 절대값 문제는 무조건 범위 나눠 푼다라는 게 포인트. 자, 활용해 보자. 이거 이제 꽃밭 문제 굉장히 유명하죠.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 길이의 폭을 이제 보통 이게 x죠. 이 길이의 폭이 일정하다 x. 그래서 이 정원의 넓이가 200 이상 되도록 하라. 그래서 이 꽃밭 문제의 포인트는 이 꽃밭만 모아놓으면 되죠. 이렇게 꽃밭만 모아놓으면 꽃밭만 모아놓으면 뭐 이렇게 꽃밭만 모아놔. 그러니까 이렇게 꽃밭만 모아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건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가 20인데 그럼 요 길이의 합은 20-x고요. 아니, 안 나오냐? 20-x. 이 가로는 30-x가 되겠죠. 그래서 꽃밭만 모아놓는다. 그래서 이거의 곱이 넓이잖아요. 200 이상이다. 그럼 이제 2차 부등식 문제로 바뀐다. 요렇고. 활용은 식만 이렇게 잘 세우면 돼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이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봤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핵심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두 개가 될때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가 가장 중요하고요. 제곱일 때는 0보다 클 때, 0 이상일 때, 0보다 작을 때, 0 이하일 때 따라서 답이 다르다. 그리고 2차 부등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판별식을 써서 반드시 이 그래프의 모양을 이렇게 확인해 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 보통은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답이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해가 뭐 모든 실수거나 아니면 해가 없다. 이게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워봤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